보건복지부 이제 삽질 사례가 하나 오늘 보도가 됐는데, 뭐 이번에 윤 정부가 이제 종식되고 난 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좌파 진영이 한국을 장기간 이렇게 지배하게 되면은 지금 아우성을 치고 이런 부분들이 별로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딱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기본 사회를 지향할 것이고, 기본 사회를 뜯어보게 되면 결국은 공공 영역이 무한정 확장되는 사회로 대한민국이 가는 겁니다. 세금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사회는 계속해서 이런 역동성 같은 게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는 이제 뭐 즐거운 시간이 되겠죠. 관료들이 힘이 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사회주의 체제는 아니지만 어마어마하게 공공 영역에 웬만한 것은 다 세금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 사회가 될 겁니다. 그런 사회가 되고, 그럼 그게 재원이 어디서 나오겠느냐? 결국은 이제 사람들한테 그 재원을 모으겠죠. 그래서 부자들은 생각을 깊이 아마 요즘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지킬 것인가. 그러니까 이 추세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막을 수가 없는가 하니까 한국의 선거 공정성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다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냥 임기를 채우고 내려오든 그 전에 내려오든 간에 다음에는 다 판이 그냥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갈지가 그냥 다 정해져 있고, 그럼 누가 집권할지도 다 이름 정해져 있는 것이고, 예. 그럼 그 사회 성격이 어떨 것이냐, 어떤 정책이 여러분들 펼쳐질 것이냐, 세금은 얼마나 뜯어갈 것이냐, 그게 뭐 다 나온 거죠, 지금 답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피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 지금 보건복지부와 한 삽질이 다음에는, 다음 정권에는 그냥 삽질이 제도화 되겠죠, 모든 부분에. 이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이제 전공의가 이제 나가고 난 다음에 정부가 낸 꾀가 자기들 마음대로 여러분들 움직일 수 있는 데가 이른바 공공의료원이니까 공공의료원에 400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진료 시간을 늘렸는데 공공의료원을 찾는 국민들이 거의 없는 겁니다. 하루 평균 5명입니다. 하루 평균 5명을 위해 가지고 400억을 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삽질입니다. 그런데 다음 정권이 되면은 이런 삽질이 완전히 제도화 될 겁니다. 제도. 제도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냥 공공의료원이 어마어마하게 팽창하겠죠. 그냥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나라가 가는 겁니다. 가서 안 된다고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뭐 집단적 선택이기 때문에 그냥 그 길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도저히 못 찾겠다 하면 그럼 당신이 떠나든지 다른 이야기 없는 겁니다. 병원 이탈 이외에 예비비 400억을 편성해 가지고 공공병원 운영 시간을 연장했지만 이용자는 병원당 하루 평균 5명 남짓이었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를 만들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료원을 계속 확장할 겁니다. 그게 나라가 완전히 뭡니까? 그냥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의료수비는 형편없이 떨어질 것이고. 이런 것이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겁니다. 평일 진료 시간을 2시간가량 연장했고 토요일 오전 진료도 시작했고 그리고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393억을 지출했는데 환자들이 병원을 찾지 않는 겁니다. 환자들이 뭐 좋은 걸 다 아는데 공공의료는 안 찾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게 전국토의 공무원화가 되는 겁니다. 전국토에. 예. 그런데 또 이제 뭐 전문가들은 공공병원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인식 개선을 어떻게 할 건데, 사람들이 뭡니까? 공공병원이 실력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인식을 어떻게 개조할 겁니까? 이렇게 헛소리들을 하는 겁니다. 예. 대한민국은 딱 진로가 좌측으로 움직여 가지고 공공섹터의 공공영역의 무한 확장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아니면 공박사님 공공의료가 확장되면 뭐 내한테 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당신이 세금을 완전히 억수로 뜯기겠지. 나라가 침하되겠지. 그래도 뭡니까? 자기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겠죠. 그게 뭐 사람이니까. 이 주소 전 의사협회 회장을 계셨던 분이 대한민국에 부족한 것은 공공병원 인프라가 아니고 공공병원을 이용하려는 환자입니다. 대한민국의 공공병원은 노조원의 빨대를 꼽는 마르지 않는 샘물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그 길로 기어이 갈 겁니다. 여기 이제 한 분이 공공의료원에 근무해 보신 분입니다. 제가 공공의료원 공보위 2년을 지내보니까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거기는 술 먹고 몸을 만드는 보양 영양식당입니다. 그곳은 더우면 에어컨 째려 입원하는 여관입니다. 그곳은 가족이 키 가져와서 안 들어오면 재워달라는 여관입니다. 그러면 플랩 긁고 입원시킵니다. 그리고 의사한테 호통 진단합니다. 넌 내가 누군지 알아? 난 영세민이야. 이 실제 경험담입니다. 공공의료원에 부임하자마자 전임자에게 들은 첫 인계가 여기는 같은 공공기관이라 심평원에서 삭감 안 합니다.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얼마나 기가 차는 상황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의료 제도를 더 많이 뭔가 확장하기 위해 가지고 노조하고 이런 짝짝꿍이 돼서 계속 확장해가지고 그 재원을 뭡니까? 더 뜯기 위해서 세금은 어마어마하게 올리지 않겠습니까? 전국의 공공병원과 시립도립병원이 왜 망했는지 공무원 당신들이 다 알면서 왜 지치미를 떼고 그냥 있는 거야? 기생충은 숙주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근근히 세금 발라서 유지하기만 바랄 뿐입니다. 공무원 돈이 아니니까 정치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은 뜯으면 되니까 돈은 뭡니까? 봉급 받는 사람에게 뜯고 돈은 가진 사람에게 뜯으면 되는 거니까 국토 토지 보유세 같은 거 때리려면 다 뜯으면 되는 거니까 죽든 살든 지가 뭡니까? 한국 사람이 내야 되니까 기생충처럼 빨아먹는 겁니다. 빨아먹을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한 분께서 이 기사를 보고 대한민국이 너무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겁니다. 사흘 정도는 쫄쫄 굶어봐야 제정신 차린다는 겁니다. 모든 의료행위의 출발점 의사의 머릿속에 나오는 것이 상식입니다. 보조인력들은 팔, 다리 기능만 제대로 하면 그런대로 먹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의사들의 특징, 의협의 특징을 이번에 오판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이렇게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조경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 같은 고위공직자들이 예, 공공의료기관에 치료받도록 하는 법을 만들면 공공병원이 부활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들은 절대 안 가죠. 예. 정치 생명을 걸고 뭐지요. 경남 도지사를 할 때 홍준표 현재 대구 광역시장이 진주의료원을 폐쇄했지 않습니까? 왜 폐쇄했겠습니까? 어느 정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은 진주의료원 폐업시켰던 홍준표 제2대구의료원 물 건너가나 홍준표가 없인 진주의료원 부활 시동 걸다 아마 부활됐을 겁니다. 대법원 홍준표 지사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적법 한번 생기면은 공공조직은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삽질을 계속 하는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거덜날 때까지 삽질을 할 겁니다. 그리고 삽질에 필요한 재화나 재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생산직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고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은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한동훈이하고 이런 윤석열이가 뭘 했다 이런 건 별로 시시한 거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큰 대세를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 방향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진주의료원을 여러분들 폐쇄하고 난 다음에 홍준표 시장이 얼마나 욕을 처먹었습니까? 한마디로. 아무도 그런 악역을 담당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끝까지 뭐죠? 파먹을 수 있을 때까지 파먹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